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기다리셨을 일격의 검 빼돌리고 복사하는 글리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생방에서 진행했었고요. 오늘은 글리치 따라해 보실 분들을 위해서 짧게 글리치 실행하는 방법만 보여드리고, 글리치 실행하면서 있었던 블루퍼 영상들은 내일 올릴 예정이니 그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원래대로라면 일격의 검은 연걸의 노래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퀘스트가 끝나면 자동으로 반환이 되고, 들고 있는 동안은 다른 검을 장비할 수도 없고 이 검을 던지거나 해제할 수도 없으며, 피는 항상 4분의 1피가 유지가 되고 데미지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단숨에 적을 죽이고 나도 단숨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검에서 빛이 나는 것이 특징이지요. 일격의 검을 훔치려면 일격의 검이 있어야겠죠. 즉, 연걸의 노래 시작의 대지 퀘스트를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 타지 않는 시련을 클리어하지 않으셨으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이게 다인 것 같네요. 그럼 일격의 검 복사 글리치 시작해봅시다. 출발! 사신수를 모두 토벌하신 후 연걸의 노래 퀘스트를 받으셔야 되고요. 회생의 사당으로 가서 장치에 시커스톤을 갖다 대서 퀘스트를 먼저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럼 오른편에 일격의 검이 나타나는데요. 검을 만지기 전에 코르그 숲으로 향해줍시다. 지난번에 올린 코르그 열매 무한복사 글리치와 비슷하게 진행을 할 건데요. 코르그 숲 동쪽에 타지 않는 시련의 다미다미에게 가서 말을 걸어줍니다. 시작 전에 검, 활, 방패, 인벤을 하나씩 비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타지 않는 시련은 지급받은 무기를 장착하지 않게 되면 실패가 되면서 강제 종료되는데 그 점을 이용할 겁니다. 퀘스트를 수주 받으면 왼쪽 언덕으로 올라가서 퀘스트에서 빠져나올 겁니다. 너무 다미다미 쪽으로 가도 안되고 너무 다미다미 멀리 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적당한 각도로 빠져나가서 다미다미한테 들키면서 또 길을 잃어서 안개도 끼게 되면 글리치 성공입니다. 아무튼 글리치에 성공하게 되면 코르그 숲 입구로 워프가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절대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현재 타지 않는 시련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코르그 숲 안에 사당 앞쪽에 나무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나무 주위를 돌면서 사당 이름이 뜨게 해줍시다. 그럼 시련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타지 않는 시련을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오른쪽 상단 카드에 나타나는 코르그 열매 복사 글리치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어려운 부분은 끝입니다. 일격의 검이 있는 회생의 사당까지 가줘야 되는데요. 현재는 워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야 합니다. 미로숲에서 길을 잃게 되면 타지 않는 시련이 다시 멈춰서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저는 미리 웨이포인트를 다 찍어놔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횃불을 켜고 다시 가면은 시련이 실패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길을 잃은 사람은 내가 세계 최초일 것 같아. 아, 멍청한 놈! 내가 횃불을 들어버렸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공기의 입자 이동을 보시면서 나오는 방법도 있으니 뭐 각자 편한 방법대로 하도록 합시다. DLC의 발자국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말을 타고 회생의 사당까지 달려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타지하는 시련을 이미 클리어 하신 분들은 5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생깁니다. 미리 웨이포인트를 찍어 놓으시고 코르그 숲 입구에서부터 말을 타고 또 삼림의 탑 주변에서 블랙타임 글리치를 이용해 주신다면 5분 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블랙타임 글리치는 오른쪽 상단 카드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그냥 말을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가디언 조심해 주시고요. 자, 저는 회생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일격의 검 앞으로 가서 획득해 줍시다. 컷신이 끝나면 일격의 검을 장착하게 되어서 타지 않는 시련이 실패가 되어 코르그 숲 다미다피 앞으로 소환이 됩니다. 재도전 할래? 라고 묻는데요. 아직 안돼를 눌러서 시련을 포기해 줍시다. 시작의 대지를 떠났기 때문에 연걸의 노래 챌린지도 취소가 되면서 일격의 검이 회생의 사당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인벤을 열어 제끼면 일격의 검이 남아 있습니다. 타다! 이렇게 해서 일격의 검 훔치는 글리치는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여러분 아직 일격의 검을 장착하시면 안됩니다. 이 검은 한번 장착하면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수동 저장 후 장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격의 검을 장비하고 있는 동안에는 던지기도 안되고 다른 검 장비를 할 수도 없고요. 일격의 검 해제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링크집에 무기 스탠드에 걸어두면 해제가 되기는 합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해제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DLC를 사셨으면 연걸의 노래 컨텐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격의 검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연걸의 노래 퀘스트를 실행하면 일격의 검이 반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격의 검을 복사해 줄 겁니다. 하나가 반납되더라도 하나가 남아있게끔 말이죠. 복사할 때는 스탈보코블린을 이용한 방법을 써주셔야 됩니다. 스탈보코블린으로 무기 복사하는 글리치는 오른쪽 상단 카드에 올려둘 테니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에 수동 저장을 잊지 말아주세요. 아까 일격의 검 장비하기 전에 수동 저장이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방패를 장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작의 대지 왼편에서 해줬고 밤 11시가 넘었을 때 갔습니다. 한 마리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고대 화살로 보내버립니다. 우선 스탈 보코블린을 해제시킨 뒤 보코블린 뼈를 먹고 무기를 해제합니다. 스탈 보코블린을 등지고 서서 얘가 머리를 집어들 때 HP바가 잠깐 사라지는 이때 메뉴를 열어서 뼈를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 뼈 주위에 A키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활성화 버튼이 사라지자마자 A버튼을 연타해줍니다. 타이밍 맞추기가 약간 쉽지 않은데 타이밍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성공이 되면 이렇게 방패를 장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다시 검을 장비해서 보코블린을 해체시키고 일격의 검을 장비한 후 뼈를 먹습니다. 인벤에 들어가면 뼈가 장비되어 있지만 일격의 검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 뼈를 떨어뜨려주면 일격의 검이 떨어져 있죠? 떨어진 것을 먹으면 복사 성공입니다. 복사한 검은 무기 스탠드에 장식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는 저장하셔도 되겠죠? 훔친 일격의 검의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빛이 사라져 있고 데미지는 1로 책정이 되네요. 하지만 이 검을 들고 있으면 아무리 음식을 먹더라도 피가 4분의 1칸으로 닳게 됩니다. 이건 뭐 사실상 쓰레기 아시겠어요? 으로 잘라옵시다. 아! 쓰레기다! 싫어하냐? 이거 너무 안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는? 심했는데? 반대쪽 때려요. 안 해. 시작의 대지에서는 빛이 나지만 그래도 데미지가 무한히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검으로 몬스터들 잡는 거 같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격의 검 훔치고 복사하는 글리치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글리치 녹화를 2시간 동안 했는데요. 그 중에 1시간은 그냥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실수가 있었죠. 그 블루퍼 영상은 내일 올리도록 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내일 블루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Love you, see you, bye!